그 오히려 가격 매력이 생긴 이익이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예. 종목으로 한정해서 5G 분할매수 하자. 주도주, 예,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맞물려서 김태신 부장이 보는 2분기 모델 포트폴리오는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면 현금 얼마, 그다음에 뭐 5G 같은 IT 쪽이 얼마, 또뭐 저평가된 종목이 얼마, 이렇게 짜본다면 어떻게 짤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빅3를 갖다 본다면요. 5G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5G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회복도 못했지만 반도체는 100이라고 본다면 한80 정도 회복됐고, 2차 전지도 최근에 다시 이제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제 떨어지니까 한 75에서 8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5G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데 5G에 적어도 40%는 실어야 된다. 적어도. 왜냐? 전체 100 중에. 예, 100이면 40%. 그렇게 막그 40을 가지고 또 여러 종목, 5G 중에 여러 종목이 있을 거니까 한 10개 그 되는데. 대물류 40%, 중물류 알아서. 그렇죠. 하여튼 40. 그럼 나머지 이제 60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불확실성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무위험 자산, 그 우리가 현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20% 정도를 갖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40이 남지 않습니까? 40 가지고 반도체 2차 전지를 지금 이제 그 나머지 그 가지고 이제 안분배분 하는데, 그거는 주가와 그 시황에 따라 다르죠. 거기다가 헬스케어 중에 몇개 재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워낙에 바닥이니까. 그래서 일단 큰 줄거리는 5G 40, 그다음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거, 그다음에 현금 20% 보유 비중을 가져가면 지금 이렇게 암흑기에 잘 살아남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좋은 그 결실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